시작합니다. 바로 해야 돼요. 이번에 받은 게임은 철자라는 게임으로, 키자마자 이런 게 나와서, 키자마자 나왔어요. 로딩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보통 시작하면 이거 클릭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 키자마자 나왔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영어로 설명 나오고요. 영어로 나오고, 튜토리얼도 나오고, 카드 게임인데 설명이 영어로 나오고, 페어리. 공격력과 방어력이 있고, 하스톤처럼 그런 계열인. 이렇게 때리면서, 괜찮네. 이걸 어떻게 놔야 되는 거야? 여기다 그냥 놓으면은, 얘가, 코스트가 써있네요. 때리고, 스카이림 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스카이림은 2시간 가량 했습니다. 오늘.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턴제로 해서 방어력, 공격력과 체력, 그리고 코인 같은 게 써져 있네요. 공격을 했을 때는 자기가 체력을 안 입고요. 받았을 때만 데미지 입는데, 이런 식으로 내주면은, 카드 하나씩 들어보면서, 때려서 이기는 사람이 넘어간다. 그렇구나. 이제 넘어가죠? 녹화했던가? 올리지 말까, 그냥? 좀 불안한데, 이제. 이게, 근데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파란 게? 수정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걸 그냥 센거 올리면 좋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낸 거는 무조건 때리는데 이건 한 턴이 지나 때린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코스트 같은 건 없네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 거는 체력이구나. 체력을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한 거네요? 체력이 파랑색으로도 표시되는. 이해가 안 된다. 좋아. 30 금괴 받아주고요. 들어갑니다. 블라블라 떠들고 있고, 아마, 못된 해골이랑 싸우기 위해서 대사 나오는 거겠죠? 이게 너무 세서, 한턴 쳐도 센데? 근데 너무 센데, 이거? 얘는 골렘 소환하고 얘는 뭐 해골인데 당연히 내가 이겨야지. 요정이랑 골렘인데. 다음 거 나와도 이거 잡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약간 뭔가 좀 엉성한 것 같다. 이게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뭐 게임이 좀 엉성한 것 같은데? 튜토리얼 단계니까, 원래 튜토리얼은 뭐 어떤 게임이든 카드 게임이든 복잡한 게임일수록 쉽잖아요, 튜토리얼은. 이걸 눌러주면은, 카드가 나온다. 오픈 어게인 다시 뽑는 것도 100원 들어가고, 업적을 깨서 30을 받는다. 이렇게 아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 뭐 하죠. 내 턴을 기다리는 건데 내턴 기다려도 체력 많이 남으면은 이득이지. 이렇게 내줍니다. 다음 카드 나오겠죠? 두턴 기다리는 거 체력 3짜리 뗀다 기다려서 1짜리 낼걸 그랬다.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득 아니야? 내가? 이거 그냥 잡잖아. 두 턴이면은 냅니다. 내고 다른데 클릭하면은 잡고 앞에 없으면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는구나 얘를. 이겼네요. 11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카드를 낸다. 두턴 기다리는 거, 3일. 아, 이기고 있을 때 구치기용으로 좋겠다. 기다리는 건 높은데, 체력은 낮지만, 데미지가 세니까. 그렇네요. 먼저 칠 수만 있다면은. 이게 외국 영어로 된 게임인데도 되게 이게 체력이 다 다르네. 이, 나 3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네. 그쵸? 아, 이거 내주겠습니다. 체력이 왜. 아, 얘를 내서 두 턴을 기다리면은 의미가 없잖아. 얘 내자. 내고. 이렇게. 됐어. 이거 내 턴에서 제거하고 붙이기로 내면 되죠, 얘를. 제거. 아, 좋아요. 이런 뭐, 무난하게. 아, 진짜. 그럼 안 되는데? 이건 내 예정이 없었는데? 아니야. 이게 내가 때리고 들어가면은, 내려가. 그래, 이러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쉽네요. 내가 먼저 때리니까 무조건 잡죠? 얘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레벨업.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스태미너가 풀로 차게 되겠죠? 몇이야? 2호? 아, 좋지. 아, 좋은 거네. 얘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아, 얘가 좀 그런데. 이거 내면은, 아니야, 두번 때려야 되니까 안 돼. 이거네. 때리고, 잡고 때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 거 추가되면은, 어차피 때리고 넘어가고 내리고 내려가고. 제가 먼저 일어나자마자 때릴라나? 내가 먼저 때릴라나? 내보면 알겠지. 이게 뭐야? 한번 막아주는 거야? 아, 이걸 이런 게 있네요. 잘 만들었네. 일단 잡아서 한참 기다리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 좋아. 됐다. 다 잡고. 이거 왜? 아머가 1이다. 데미지가 2여야지 1 들어가고 3이면 2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거구나. 잘 만들었다 이거. 이게 무조건 잡죠 그러면은 이뎀. 오, 좋은데? 아, 은근히 좀 하게 되겠는데? 조금만 더 하죠. 2, 3. 다음 거. 이딜이면 이거 얘한테 맞아 죽을 만한 거안 나오잖아.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무효네 데미지가 그러면은 1이면은 사기잖아. 이게 낼 필요도 없겠는데 그냥 가면 되겠는데? 내는 것만으로도 턴 종료가 되는 게 편해서 좋네요. 그냥 때리기 못 하나? 그냥 가. 아, 무조건 내야 돼? 이건 좀 좋아요. 저 개구리 세다. 개구리가 괜찮다. 되게 편하게 좀 왕성하게 된줄 알았는데 잘 만들었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였고 잘 만들었네요. 이거 아마 이거 내도 뗄래 없겠죠? 어우 야. 아, 좋아요. 때리고. 안 통하죠. 방어력 1이기 때문에. 내주고. 때리고. 야. 방어력 1이 되게 좋다. 요정. 근데 이거 역전 같은 게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은? 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 나왔네, 방어력. 오케이. 이거 뭔데? 아, 가루 같은 거 나왔네요. 아마 카드를 만드는 필요가 가두겠죠. 카드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 초속 보상에.
내가 가진 카드들 나오는 덱이 나오네. 덱에는 지금 7장의 카드가 있고 총 15장이 필요한데 7장밖에 없다. 원래 이런 게임은 시작할 때 기본 카드라는 걸 주는데 기본 카드가 그럼 6장에 5장 정도에 시작을 했나 보네요. 5장이 아니라 4장이구나. 4장에 시작을 했고 기본 카드가 30장 정도면은 30장 다 주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15장인데 4장만 줬어요. 아직도 카드가 없고 갈수 있고 간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카드 게임이었고요. 자, 되게 잘 만든 게임이네요. 제 사실 별 기대 안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시간 때우실 수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쓰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고 모으는 맛도 알것 같은데. 제가 영알못이라서 영 울렁증이 있어서 더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만 뿅.